현재 부산 교육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가장 큰 문제점이 구태의 그 늪에 빠져 있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 현 시대에는 많이 변화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? 큰 변혁의 시기가 지금 우리 산업사회의 그 환경이라 보는데 이런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 교육이 기본 그 구태를 벗어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 탈퇴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의 그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부표의 고리, 이것이 우리 교육의 그 발목을 잡는 가장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인사 문제라는 것은 모든 부패의 단초가 되는 것으로서 정말 우리 이 교육 행정이 이 부분만큼은 바로잡아야겠다 해서 저는 이 부분을 앞으로 교육감이 이 전횡을 휘두르는 그런 인사권이 아니라 정말 인사권 자체를 내려놓는 그런 외부 용역을 통해서 그러한 그 방안을 찾아나갈 것입니다. 향후에 부산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올바른 방향인지. 예, 우리 부산 교육이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가장 극명합니다.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창의 교육입니다.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재밌는 수업 형태, 즉 말하자면은 융합 교육, 국어, 영어, 수학, 과학, 예술을 따로 가르치는 그런 성적 지상주의를 향하는 그런 그 방향성을 가진 교육이 아니라 이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융합해서 가르치는 융합교육 형태를 제가 지향하고자 합니다. 지금 그 어느 후보와 후보 단위와 논의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? 지금 현재 교육계 그 보수단체에서 바른 교육감 만들기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배제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김길용 의원, 또 최부여 의원, 또 정남식 그 인터넷 언론 사장님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. 앞으로 또 다른 그 후보들이 좀 더 그 포함이 될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 이 성공 여부는 상당히 그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비 후보도 등록도 하셨고 이제 우리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표 공약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가 또 있을까요? 예, 공약은 제가 이제 일곱 가지를 공약 사항으로 내놨습니다. 청년 교육과 인사권 내려놓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창조 학교 그리고 창조 교육을 하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. 세 번째로는 교육 국제화 정책입니다. 앞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교육을 산업화시키고 또 우리 교육청 내에 있는 학교들을 그 교육 국제화 사업의 어떤 거점 학교들로 지정하면서 정말 부산시 행정과 교육청 행정이 함께 가면서 부산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. 1인 1멘토제라 해서 산업계에 근무하시는 한 분과 또 그 청소년의 꿈을 이어주는 그런 멘토링 사업을 네 번째로 제가 공약을 정했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무상 교복입니다. 이 교복이라는 것은 24시간 입고 다니는 그런 이 요소이기 때문에 정말 그 민감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애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위화감을 갖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이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. 그래서 복지 사업으로 이제 이 무상 교복을 들었고요. 또 한 가지 복지 사업은 이 1826 환경 개선 사업이라 해서 겨울에는 18도 정도로 맞춰주고 여름에는 적어도 26도는 맞춰줘야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애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겠다 해서 그것을 이제 여섯 번째 공약 사업으로 들었고요. 또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 어떤 연구 활동을 많이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발전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. 그게 마지막 공약입니다. 예, 의원님 간단하게 부산 시민들에게 출마 의견 한 말씀 해주십시오. 예,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예, 항상 주는 남자 황상주입니다. 이 항상 주는 남자 황상주가 항상 주는 교육감이 되고자 합니다.
저는 나름대로 정말 우리 부산시 교육이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구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소신 있는 교육 행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.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저를 늘 소신 있고 깨끗한 남자, 예, 항상 주는 남자, 항상 주는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남자로 기억해 주시고, 예,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